잠깐만. 저놈의 지침이 사람을 잡네요. 깜짝이야. 어이. 됐어. 야, 너네 일로 와라. 지금 낮이 됐다. 너네가 죽는다는 소리지? 뭐야 이것들? 야, 너네 오늘 끝내주지. 일로 와. 복귀 9렙의 힘을 보여주지. 딱대. 하트도 만들 수 있겠는데, 이거 좀비만 잘 따라오면? 여기 무슨 무늬 같다이. 그쵸? 언니가 와. 오, 이 친구. 도끼가 박혀있구만. 아유, 무기보급관이 오셨군요. 무기 보급은 잘 받겠습니다. 보시고. 아, 가방이 별로 안 찼잖아. 왜안 들어가? 도끼 어디 갔습니까? 방금 넣었는데? 여기잖아. 일로. 프로 드라이버로 챙겼구나. 사냥용 칼? 야, 사냥용 칼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큰게 하나 생겼으니까 챙겨도 되죠. 차가 업그레이드 됐어. 이 차로 바꿨기 때문에 여울 공간 충분하죠? 어라, 트렁크가 약간 고장 난것 같은데? 이거 뒤로 가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부딪혀서 고장이 난다? 좀 아쉬운데 이건. 역시 트레일러를 빨리 구해야지 이거. 트레일러 없으니까 여기 이 차가 이 트렁크가 여기다 부딪히니까 이게 고장 나서 이게 까여요 이게. 까이네. 이게 80 몇이었거든 원래. 도끼 넣어놓고 메모 적힌 지도 한번 볼까요? 마지리치. 잠깐만, 여기 마지리치잖아. 아, 당신은 도구를 필요로 할 거임. 여기가 어디지? 네, 여기니까 여기가 스쿨이고 여기가 커뮤니티. 아, 학교 맞았구나 방금. 거기 아무돈. 여기 커뮤니티 센터가 많았고 그 밑에 오른쪽 아래가 여기가 먼저 도구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가 숨어있는 곳.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스토리 못 참지. 약간 미니 스토리. 그냥 다 챙겨야죠. 2분의 1. 잠시만, 여기 아니잖아. 차 타고 이동해야죠. 아까 그 커뮤니티 센터 돌려보려고 했는데 잠자르고 했다가 좀비가 하도 많이 보여가지고. 이 뒤에 이것 때문에 트렁크가 약간 마비된다. 아, 재단? 2렙? 재단 소리 2렙 갈까?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좀비 쓸어버리고 옷을 안 뒤졌어. 이것도. 딱대.
어때? 티셔츠 다 찢읍시다. 찢어. 가위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찢을까?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대단술 1입이요. 지금 천 하나 생겼으니까 마늘 하나 꺼내가지고,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마늘 하나 꺼내가지고 약간 누벼볼까? 마늘 이것도 아마 재단 레벨 올라요. 실 한번 볼까요? 겸사겸사. 후손할 수 없습니다. 뭐야, 내가 거의 끼고 있는 옷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데님 반바지? 얘는 수선할 수 있니? 뭐 별로 의미가 없겠는데? 됐어? 반다나는 안 되네요? 뭐야, 이거. 배워도 의미가 없잖아 이거. 끼고 있는 게 소방관 재킷에 반바지 끼고 있고 나머지 뭐 끼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거 정도? 그래 얘는 할 수 있겠다. 물린 상처 방어. 어 이거 많이 방어해야 되는데 물린 상처를 올려줘야겠어요. 계속 계속 좀 버리고 바늘 넣어. 자 이동합시다. 대단술 책을 읽어야겠네요. 대단술 한 실패도 찍어봐야겠어. 대단술을 여기가 커뮤니티 센터죠? 일단 커뮤니티 센터부터. 뭐가 있을까? 어? 메스꺼움. 세상에. 뭐야 여기 커뮤니티 센터가 이거 완전 책으로 도배되어 있잖아. 아 이건 뭐 참지. 잡지. 야 이거 책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해볼까? 멀도로 지도, 웨스트 포인트 지도. 아니 이거 어차피 난 잡지만 잡지하고 재단 중급만 찾으면 되니까. 어 이거 해야지. 재단 중급을 한번 찾아볼까요? 재단 중급 전문가용? 심심할 때 읽자. 나중에 다 참여. 재단 중급 찾았다. 일단 이건 다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잡지류가 좀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제 패치돼가지고 이거 보이죠? 책 읽은 게 아마 보일 거야. 훈련 관련. 레시피 안 읽은 게 맞나? 어, 좀 되긴 하네. 근데 거의 다 읽었네요,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파밍을 해왔기 때문에, 어, 이건 꽤 많이 읽었네. 그래도 안 읽은 게 있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죠. 요리 잡지, 용사 잡지. 차량 정비. 차량 정비. 이것도 레벨을 올려야 이제 수리할 때 좋은데. 근데 당장은 괜찮을 거야. 어차피 난 계속 차를 어? 훔치면서 타니까. 재단술만 어떻게 해보자. 재단술 중 이제 고급을 찾아야겠죠?
재단 고급 없습니까? 있다. 자, 보자. 어우, 잡지가 안 읽은 게 없어. 겁나기잖아, 이거. 읽었습니다. 확인해야 돼. 응? 어디서 내는 소리야? 엄청 가까운 것 같은데? 재산술 모든 것은 없네요. 가위? 가방 거기 있을 텐데 이제 찢을 때 저거까지 있을까? 버리고요. 재단술 고급 챙겼고 전문가 챙겼고 팔레까지 하이패스로 갑시다 저걸로. 웬뭐 없나? 감자칩 아침 식사로 좋죠. 오 잠깐만. 야, 이 정도의 좀비는 아침 운동으로 좋죠. 열쇠. 담배 한번 펴주고. 자, 오세요. 어우, 위에도 좀 뭐가 있구만. 옥상이요. 클리어 한 건가? 뭐야. 왜 이렇게 얼어, 이걸? 그냥 유리인가 보네요. 오렌지 소다. 목마를 때가 됐지. 뭐야, 얼음 송구들 보고 있었잖아. 마셔. 뭐야, 살찌겠는데, 잠깐만. 아, 이거 살찌는 거 의식을 안 하고 있었네. 살찌는 거안 되는데, 여기서. 과체중이 될순 없어. 설탕, 시리얼. 온 김에 음식도 살짝 챙깁시다. 위스키? 참치 통조림. 저런 참치 통조림류가 살은 덜 찌는데. 저 아이스크림은 다시 얼리면은 행복해지려나? 라이터. 저뭐 기묘한 집뉴스 있었는데 이것도 넣었죠. 아따 열쇠 29개? 어쩌다 이렇게 많이 모았지? 별건 없어 보이네요. 뭐 없다? 가자 여기. 그 전에 여기 꽤 넓으니까 잠깐만 여기 좀 보고. 겁나 좋네. 여기 사물함에 무기가? 없지.
열려라. 여기도 한번 봐줘야지. 혹시 쓸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 여기는 뭐 볼 곳이 볼게 별로 없네요. 뭐야, 여기도 책이 있네? 아, 이거 사람 귀찮게 만드는구만. 아이, 뭔가 잡지 안 챙기면 좀 그렇단 말이지. 나중에요. 잡지 뭐못 찾은 거 찾으러 뭔가 떠나야 될 수도 있는데. 재단술 모든 곳이 있다. 오케이. 재단술 끝났다. 잠깐만요. 목공도 목공 전문가가 필요한가? 아니, 지금 전문가 읽었네. 7레벨, 8레벨이니까 목공의 모든 것. 쓸만한 게 없다. 그냥 대충대충 넘기면서 보죠. 귀찮다. 됐어? 잠깐만. 새집? 쉽게 시집도 조금 하다 보면 바로 올라 버릴 텐데. 고급이랑 전문가용만 챙깁시다. 유리 치워. 뭐야? 치우신 거 맞습니까? 이게 치운 거라고? 뭐야?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 잠깐만. 여기가 치욕하는 곳인가요? 그러면 근처에 운동 캐비넷에 무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하는 장소요? 분리할까? 햄스터 바퀴. 전기공학. 분해하자. 소리가 나는데? 여기 소리가 나는구나.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고? CD. 일단 돌아가서 드라이버 하나 챙겨봅시다. 저기 있는 건 분해해야지. 헬멧, 하키스틱, 무기. 이거 긴둔기거든요. 긴둔기긴 한데 나중에 긴둔기를 올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긴둔기 추가 경험치가 전 있긴 하죠.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 도끼랑 도끼로 모든 일을 끝마친 뒤에 긴둔기로 긴둔기도 좀 올려봐야죠. 자, 보자. 트렁크에는 꽉 찼네. 아, 근데 여기 운전석에만 탈수 있는 게좀 불편한데. 그래도 실을까? 여기다. 카레, 하키스틱, 야구방망이. 좋아요, 좋아. 이런 거다 챙기죠. 됐어. 진통제는 왜 가방에 두 개나 가지고 있어? 됐어요. 이것도 넣어놓고.
자, 일단 여기로 갑시다, 여기. 아, 여기서 아래쪽으로 쑥 갈까? 여기 정리했고, 여기 정리했으니까, 일로. 그럴까?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좀비는 좀 있네. 아, 이게 다네? 이 정도 좀비는 손도끼로 패야겠는데? 손도끼가 아깝다. 위스키병? 이거 안 담았네? 어휴, 꽉 찼어. 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도구를 필요로 할 거임. 이게 지금 여기죠? 그리고 여기 돌고, 여기 이렇게 돌고, 여기 이렇게 가자. 아, 근데 여기 별거 없어 보인다. 손전등? 아, 여기 별거 없어 보인다. 여기는 그냥 건너뛰어도 될 듯? 이런데 뭐가 있겠어, 이거? 어, 음식점? 이건 다 썩었으니까 볼 필요 없죠? 여길 봐야지. 버터, 그릇. 근데 여기도 뭐 없네요. 여기든 그러면은 빠르게 스킵을 하고 딴 데로 갈까요? 어, 여기 손님 있다. 우류 매장? 테이프? 어우, 야, 뭐가 많다? 겨울 모자라. 겨울에 추우면 입어야 될까? 스카프? 겨울에 추우면 저거 두개 입죠. 그럼 안 춥겠지? 어, 이거 3개. 와, 그러면은 지가 않을 거야. 오, 깜짝이야. 혹시나 찢을까? 아니, 옷가게 손님들이 왜 오셨어? 옷차 옷 보러 왔어? 딱대. 어두워. 오케이. 어우, 릴레이식으로 오세요, 왜? 됐어? 옷 찍. 데님 청바지. 다 찢어버려. 의두워지겠다. 데님 전조각. 됐어요. 어두워. 튀자. 그냥 신발? 그냥 신발만 있네. 어, 운동화로 갈아 신을까요? 지금 아마 피가 묻고 더러울 거예요. 버려. 내 차. 차를 찾읍시다.
아, 여기서 잠을 자겠습니다. 맞아, 이거? 내 창문 부서지는 거 아니지? 과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어? 도도덕의 아이템. 어? 뭐야? 저놈 어디 갔어? 어, 이거? 어, 뭐야. 앞에 이렇게 좀비가 많았었어? 왜난 전혀 몰랐지? 오케이. 너네 정도 인정한다. 내가 약 빨고 싸워줄게. 하지만 손도끼로 충분하다. 아, 이렇게 좀비가 있었으니까 저희 내 쪽으로 계속 한두 마리씩 왔던 거구나. 그 의상실에서. 비타민. 제가 손도끼 가지고 있는 거 봤습니다. 내 눈은 못 속이지. 그래, 내놔. 오케이. 나머지는 없어. 오, 이 트렁크라면 얼마나 실을 수 있지? 99. 미쳤다. 얘를 제로 바꿀까? 하지만 일단 옷까지들 정리를 해서 넣어놓겠습니다. 넣을 게 없네. 아니다. 이건 넣어야지. 됐어요, 됐어. 크루 드라이버 꺼내놓자. 크루 드라이버. 응? 내가 스크루 드라이버를 어디다 버려놨지? 아니, 이거 좌석에 아이템이 있으면은 문 열고 빼면 되잖아. 아예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너무하네. 잠깐만요. 그냥 애들 죽여서 얻어낼까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호스 오일 차에 형광등이 달려있네. 아, 차를 완전히 바꿀 시간이 된 건가? 너무 느낌 있는데? 얘는 얼마나 채우죠? 69라. 차가 예쁘긴 해. 일단 푸드마켓 한번 가보죠. 세상에. 씨. 음식 때문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아, 이거 음식 어떻게 생기냐, 이거. 차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이거. 세상에, 이거.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커뮤니티 센터고, 아파트. 내려가서, 이게 여기 있고, 뭐야, 좀 약간 다르네? 이거 옆에가, 이거, 뭐야, 여기 안쪽에 뭐가 더 있어? 아닌데? 초록색이 이 건물 맞나요? 초록색 이 건물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약간 뭔가 달라. 이 커뮤니티 센터 이 배열하고 여기 배열이 약간 달라. 이거를, 이렇게 볼까? 이렇게 봐도 달라. 이거 봐, 이게 커뮤니티 센터잖아. 다르죠? 애매하구만.
우호전지도인가봐. 일단은 그러면 여기는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 길쭉한 게 이게 맞나 보네요. 당신은 도구를 필요로 할 거임. 여기가 꿀 파밍 장소였다고? 오케이. 여기는 좀더 샅샅이 뒤지겠습니다. 도구를 필요로 할 거라고 했거든요. 예, 음식도 많이 들어있지만 도구가 있다는 거는 분명 무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여기라고? 와, 기대가 되는구만. 뭐가 있니? 도구. 도구? 음식밖에 없는데? 내 음식은 진짜 오질라게 많다. 여기에 있을까? 뭐 없는데? 여기도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저기도 뭔가 있나? 일단 여기는 뭐 없네요. 아, 이리로 가는 거구나. 음식밖에 없는데? 도구가 있다며. 왜 사기쳐? 유감이고. 일단 음식이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차를 바꿔가지고 좀더 대용량인 차로 바꾸죠. 그럼 다 실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칼로리 적은 음식만 챙기죠. 너무 음식이 풍족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일단 보죠. 여기 굳이 구가 들어가. 이 차는 69였죠. 69, 99. 내차 스펙이랑 비교해보죠. 얘는 76. 얘는 72. 지금 이 차가 좌석에 아이템 있다고 난장판 피우는 차거든요. 좌석 두 개가 꽉차 있어. 그래서 문을 뜯어내야 될 거야, 아마. 렌치. 프렁크 문이 아니라 좌측 앞문을 뜯어내면 보이겠죠? 뭐야, 스크루드라이버. 스크루드라이버를 대체 어디다 둔 거야? 죽을 거 그랬네, 아까. 잠깐만요. 지금 박살난 애들 중에서 있을 수 있죠? 스크루드라이버 가지고 계신 분? 구합니다. 한 명쯤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그럼 좀더 위로 가보자. 스크루 드라이버 안 꽂혀 있니 혹시? 많이 안타깝구만. 여기도 시체가 쌓여 있죠? 없는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체라면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을 수 있어. 오, 그래, 여기도 다 뒤죠. 스크루드라이버 하나만요. 잘못 봤나? 뭔가 길쭉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 편자 칼인가? 편지 칼이네. 스크루드라이버 없어요? 성냥 챙겨야지. 생각해보니까 담배는 펴야죠. 담배 필 시간 된것 같아.
비타민 다 챙겨야죠. 이거 시체? 꽂혀 있을 텐데, 한 놈한테. 라이터 있었네. 라이터도 챙기죠. 약간 뒤늦었는데, 어? 스크루드라이버. 그렇지. 이래서 내가 지체를 뒤지는 거지. 스크루드라이버 주세요. 나이스. 됐어요. 평온해졌다. 맞아? 무거운 거뭐 들고 있지? 아, 그냥 배고파서 그렇구나. 4분의 1만 먹어봐야지. 출출해? 먹어, 이거까지. 됐어. 일단 스크루드라이버도 얻었으니까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 가가지고 전기공학 랩을 올려버리겠습니다. 전기공학도 언젠가 쓸모가 있어요. 한 번씩. 여기에 이쪽으로 뭐냐 운동하는 곳뭐 드라이버래. 여긴가? 어 정답. 인간 햄스터 바퀴 이거 분해해야죠. 에이? 어, 레벨업 했다. 나머지도 분해하고 싶은데, 약간 시간을 보내줘. 전기공학을 중급을 여기서 바로 아마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 책 있는 곳이니까. 중급책을 읽고 분해를 하자. 여기죠? 전기공학 중급 하나 주세요. 전기공학. 전기서적 초급. 고급. 전기의 모든 것. 전기. 전기. 어, 중급 찾았다. 됐어요. 고급까지는 찾기 귀찮다. 어차피 지금 이거 올리려면 또 시간이 으무으무하게 걸릴 겁니다. 전기나 이런 것도 올리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때울까? 읽고 분해하고 차 타고 잠을 잔다? 잠시만요. 이거 분해할 때뭐 올라가지? 금속 용접이 올라가는구나. 저 금속 용접 책도 미리 읽어놓을까? 읽어두면 어? 미리 참 좋지. 자, 책을 읽고요. 아, 이제 좀 한숨 돌리네. 책다 읽고 이거 싹다 분해하고 그 다음에 금속도 하나 읽죠. 금속 읽고 여기 있는 것도 좀 분해하죠. 이거 온 김에 뽕을 뽑아야겠어.
예, 점순실은 좀 채운 것 같아. 4,300킬? 어휴, 뭐가 다 걸렸어. 예, 보내봐. 인간 햄스터 바퀴. 됐어? 돌아가자. 책은 버리고요. 넣고. 어두울 땐 조심해야죠. 어우. 차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다가 해놨죠, 차를? 내차 앞에 저거 뭐야? 의조다가 저기 어그로가 끌려놓은 거. 나 지금 싸울 수 없어. 졸리다고. 졸려도 먹고 티백 하나 먹으면은 예, 멀쩡해지긴 해. 다이민으로 어떻게 안 되겠니? 다이민. 티백이 아깝거든요. 비타민 막 먹어. 오케이, 멀쩡해졌다. 이것도 4분의 1만 먹자. 됐어? 더 먹으면 살찌니까 딱 요정도까지만. 됐어요. 썰죠? 멀쩡한 상태 됐어. 뭐야? 애들 언제 자리를 일로 옮겼어? 들어와. 깔끔. 성냥이 있던 것 같은데? 됐어요. 잠을 잡시다. 온갖 곳에서 다 나오는 거야. 차를 좀 빼고 자야겠다. 여기서 잠을 자야겠어요. 준비 오는지 보죠. 차를 안 빼고 자면, 여기서 자면은 병 걸려요. 네, 저 시체들 때문에. 병안 걸리게 뒤로 가서 자죠. 왜? 어우, 여기 힘을 못 쓰는구만. 차를 바꿔야겠어. 여기서 잠을 잤겠습니다. 에헤이. 잠좀 자자, 얘들아. 너네 또 어디서 튀어나왔니? 아따. 졸리지 않을 텐데, 이러면? 어, 잘수 있네, 그래도. 많이 졸렸구나. 조금 정의한 대로 이동을 하죠. 여기선 자주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니다, 여기서 자주 문제가 생겨. 아, 이거 잘 곳이 없다.
어차피 차 바꿀 거야. 잠깐만, 맞아 이거? 여기 시체들이 너무 무서워요. 어쩜 잘 곳이 시체들 때문에 없어지다니. 한 명이구나. 일로 와. 비 온다. 자, 일단 차를 좀 봅시다. 자, 점 찍어둔 차들 두 개나 여기 있어. 보자. 트렁크 살짝 막 갔구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차 분리를 해가지고 좀이 차에 조수석이나 그런 데 쌓아놨는데 양쪽 다 찼어요. 여기도 못 들어가죠? 좌석에 아이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분리를 하고 일단 탈착. 이걸 탈착을 하고 안에 있는 걸좀 빼내서 일로 옮길 생각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자동차 기술 꺼내서 트렁크 아니 유리를 떼고 문도 떼버리면 되는데 렌치 있죠? 준비되어 있지 내가. 렌치는 아마 여기? 아니네, 이쪽이네.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거 싹다 준비해 왔죠? 렌치 겟. 문 분리할게요. 됐어. 어때? 이래도 안 돼? 에 진짜? 아이템 못 뺀다고? 여기 뭐 쌓아놨었더라? 에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실화냐? 아니 왜 양쪽 다 찼지? 참 어이가 없네. 뭔 방법이 있을까? 차를 철거해버린다? 야, 대형망치 들고 있어봐. 대형망치. 차 철거 가능한가 이걸로? 대형망치로 패서? 아, 이거 철거해봐라. 안 돼? 에이. 아쉽다. 철거가 안 되네. 차를 망가뜨려버리고. 좀 이거 다 분리해볼게요. 이차 망가뜨리고 터트려 버리면은 안에 있는 템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아, 너무 아쉽고. 일단 비도 오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나중에 요리하기로 하고
여기로 여기에 연결을 하고 옮겨 보죠. 너무 아쉽네. 여기도 뭐 쌓아놨는데. 됐어. 이거를 끌어야 돼요. 내가 보기엔. 99? 너무 겉은 너무 든든해. 잠깐만요. 70, 65%. 얘는 몇 프로일까? 차라리 대형차를? 67%? 그게 나쁘진 않네. 점유율이가 망가진 건 지금 갈아 끼울 수도 있으니까. 역시 얘가 끄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7초. 분류 제대로 해봐. 오케이. 의류 넣어주고. 어휴, 의약을 뭐 이렇게 많이 챙겼는지. 쓸 일이 없는데, 솔직히. 텐트 장비. 가위 한개 버리고요. 이건 가방에 넣어놓자, 그냥. 아, 이미 가방에 들어있잖아. 오케이. 접착 테이프. 전기. 넣어놓고. 빼지. 다 넣어놔, 다 넣어. 이것들 지금 안 쓰지. 스크루드라이버만 해놓죠. 혹시 모르니까. 성냥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바닥에 뿌리고 있는데? 괜찮아. 이대로 사탕크에 넣으면 돼. 됐어요. 마지막으로 발전기만 옮겨버리면 완벽하죠. 아, 뭐야, 되는 거잖아. 어이구. 지금 발전기를 가지고 있거든? 발전기만 싣고. 자, 봅시다. 아직 더 넣을 공간 꽤 있네. 그래, 이거지. 게다가 여기 타면은 여기 또 보관할 장소 있죠? 이거 바닥에 버려버리고. 이 차도 조금 더 멋스럽게 바꾸죠? 여기 있는 거 떼면 옮길 수 있나? 잠깐만. 어, 얘는 차가 되게 깔끔하다잉. 내봐, 잘. 후면 유리? 후면 유리를 전면에 껴도 되나? 뒷 유리라서 안 되겠다. 아. 35? 이거 끼워주는 거 맞아? 얘몇 퍼센트니? 어, 얘 24%네. 거기서 거긴데. 그냥 끼워주겠습니다. 잠깐만. 어차피 이거. 이거를 보자, 차라리. 전면 유리. 어쩌면 얘가? 그래. 이걸 끼워주자. 44%. 됐어요. 뭐야. 의미가 있나, 이러면? 아무튼, 또 많이 망가져 있는 부분이, 후드? 멀쩡한 후드를 찾아봐야겠네. 분리하려면 렌치? 렌치 주세요. 오케이.
여기 앞에 찌그러진 부분은 어떻게 안 되나? 잠깐만요. 아, 이거 후드 벗겨져 있다. 근데 후드가 망가져도 상관없지 않을까? 난 이게 이 앞에 부분이 여기 앞까지 다 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냥 끼워버리자. 이대로 하고. 자, 새 차로 가봅시다. 이 차에 남긴 거는 아쉽지만 일단은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방법이 생기면은 그때 해보는 걸로. 요렇게롬 하고 싹 하면은 될 수 있죠. 됐어. 푸드마켓에서 이제 다음은 푸드마켓에서 털고 일로 좀 옮기겠습니다. 어휴, 손님이 왔네. 자, 시작해봅시다. 자,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가 거기가 좋다고 하던데. 민가에 민가 따박따박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민가에 무기 같은 것도 있을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아파트는 많이 실망을 했지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주워 가다가 정리를 좀 해서 챙겨 놓기만 하고 저기 일반 민가 가가지고 파밍을 좀 합시다. 민가는 왠지 나를 만족시켜 줄것 같아. 왠지 좀비가 많을 것 같아. 아, 이거 시리얼 겁나 살찌는데. 시리얼 다 버릴까? 이거 너무 살쪄. 시리얼. 시리얼은 버리고 통조림 챙겨. 사탕 봉지? 칼로리가 500칼로리? 안 돼. 아, 초콜릿도 칼로리가 좀. 그래, 통조림만 챙겨. 통조림만. 살쪄 너무. 살찌면 약해집니다. 절대 참을 수 없지. 땅콩버터. 살쪄, 안 돼, 안 돼. 통조림만 챙기자, 통조림. 통조림은 별로 안 찌는 것 같아. 어, 이거는 칼로리가 안 적혀 있으니까 괜찮나? 설탕. 오트밀? 어, 이건 무게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찌지 않아요. 4분의 1만 먹으면 할 만하다, 이건. 살쪄도, 이거 지금 거의 앞두고 있어요. 과체중을. 곤란하지. 컵케이크? 뭐 이건 뭐 칼로리가 안 적혀있냐? 살찌는 거야? 안 찌는 거야? 꿀? 외외로 꿀이 별로 살이 안 찌네?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네요. 칼로리 660칼로리? 칼로리만 보면 되겠죠 아마? 티백 저런 건 챙겨야죠. 야, 음식 진짜 많다 여기. 어우, 세상에. 내 생각엔 이거 식단 조절을 위해서 시리얼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빼버리고 채워야겠어. 일단 이 정도. 한번 봅시다. 여기다 음식을 넣을 건데 시리얼하고 초콜릿 빼. 바닥에 버려 그냥. 땅콩부터 버려. 머스타드? 냅둬. 그리고 음식 중에서 부패 안 하는 걸로 싹 채워줘. 좋아요. 가방에 넣고, 뭐야, 티백.
가방에 넣고. 됐어. 일단 이 정도만 챙기고, 여기서 민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우야, 잠깐만. 너무 심하게 꺾인다, 야. 이렇게 심하게 꺾일 줄 알고 살짝 눌렀는데. 오. 망가지겠어. 이런 데가 좀 좋은 데가 많다던데. 근데 여기가 불안한 게, 그런 데 막 함정이 설치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잠시만, 여기서 일단 빵 한번 할까? 오우, 잘못 내렸네. 잠시만요, 이거 한 개 한번 먹고 전투 좀 하죠. 빵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겠네요. 신호탄도 한번 쏠까? 빵. 그럼 올 수 있겠니? 오, 그들이 온다. 잠깐만. 잠깐만. 오이씨. 저거 한번 밀려고. 와, 개 억울하네. 일단 긁힘. 와, 생각지도 못했네. 잠깐만요. 죽어. 잠깐만요. 일단 긁힘인데, 빨리. 천지죠. 뭐니? 일단 죽긴 했어.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돼? 나 죽어. 오우야, 진짜. 개 황당하네. 거기다가 가지고, 역시 누운적 절대로 때리면 안 돼. 죽진 않겠지? 설마 긁힘인데, 일단 긁힘이요. 치자. 아유. 아, 개 억울하다. 갑자기 딴 데 놈 때려가지고 저거 누운 놈 괜히 때리려고 했어. 조준을 아예 못하네, 누운 놈은. 뭘로 갈 뻔했네. 정년 쪽으로 갑시다. 글킴 제발. 7%야 여기서 이걸로 죽는다고? 너무 허망한데? 제발 안 죽겠지? 어휴, 렉 걸려. 일단 내려서 위스키병으로 소독을 하고 의료템 가득 모아놨으니까 모든 의료템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의료. 의료템 좀 보자. 뭐 이런 거 다 써. 뭔지 모르지만. 깊은 상처야? 아, 무슨 상처 걸렸니? 긁힘. 아이씨, 얘 뭐야. 유식기병으로 소독하고. 찌윤천. 세상에. 잠깐만 볼게요. 붕대. 알코올솜 하나에 약솜. 진통제도 먹고 항생제 먹어. 다 먹어. 뭔지 모르지만.
우류 다 쏟았고. 팔금된 약속 만들어. 하지만 저거 시동을 켜놨나요? 야, 이거 여기서 살아남으면 얼방 빠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겠다. 죽 목숨 한개 날라갔다고 생각하고 목숨 하나 남은 걸로 생각해야겠어. 7% 치가 떨립니다. 내가 7%로 이전에 죽어가지고. 통조림 열어. 지금 재킷이 망가졌어요, 아예. 경찰 재킷 이거. 그래도 재킷이 있어서 살았다 이거. 재킷 없었으면 이미 골로 갔을지도. 야, 씨, 처음으로 이렇게 저 누워서 때리는 거에 처 맞아가지고 대상해. 아, 시동을 켜놨나? 아니, 안 켜져 있네. 그냥 적당히 알아서 오는 거네. 여기도 쉽시다. 약속으로 살기네. 야, 체력 깎이는 거 보소. 유리 안 깨진 곳으로 갑시다. 아, 여기 유리 안 깨졌네. 오우. 시리얼? 일단 설탕 먹어.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나오려면 든든하게 먹자. 치명적인 무슨. 아, 이거 과족을 지금 바로 빼줘. 이런 거 넣으면 빠질 거야. 통조림 다 꺼내. 배불리 먹어. 빨리 나와야 돼. 이거 먹어. 어머니의 식사? 어머니의 밥상? 어, 왜 이리? 됐어. 쉬러 가자. 역시 어머니의 밥상이야. 바로 체력이 차는구만. 아, 살찌가 보고 싶네. 여기죠? 유리도 안 깨졌고, 침실도. 아, 침실은 깨져 있네. 침실 깨져 있는 건 좀. 여기도 침실 아닌가? 어, 맞네. 커튼 쳐요, 커튼 쳐. 그래서 약솜에 지금 풀세트야. 일단 잡아.